좋아요, 구독. 일단은 뭐 지금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지난 금요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또 이제 구리 생산 감축한다는 이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제 구리 가격 상승 및 전력망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또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감축 이슈도 있지만 AI에 대한 이런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전기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력망 부족 현상에 따른 이제 구리 가격 상승까지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인 구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모멘텀의 종목도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지금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1250원대를 지켜주면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3년 정도, 3년 만에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오는 구간대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오늘장에 만약 급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지금 1600원 정도, 이 1550원에서 1600원 정도의 저항을 뚫고, 상승하는 구간인 만큼 다시 한번 2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현재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슈,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로서 움직여줬던 게 두 번째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신고가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월봉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5,400원, 5,500원 이상에서 양봉으로서 마무리를 했던 이력이 없습니다. 5,500원 위로 올라갔던 적은 있지만 5,500원 위로 종가 마무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건 이 구간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었다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5,500원 위에서 지금 5,700원 정도를 지금 종가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5,500원대만 깨지 않고 지켜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다음 달로 갔을 때 또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역시도 이 5,500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 패턴을 넘어갔을 때는 7,000원까지도 단기간에 이 재돌파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이제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대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창. 자, 대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재 1,500원 정도의 저항대, 뭐 1,500, 1,600 정도 구간의 저항대를 눈앞에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KBI 메탈이라든지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 저항대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삼각수렴대 돌파하면서 강한 상방까지 또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창이라는 종목까지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이 전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 동안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무기, 총알이라든지 방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구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 증가에 따른 반사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서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어쨌든 또 조일 알미늄 역시도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로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일 알미늄 역시도 현재 뭐 2,000원대를 크게 안 무너뜨리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에 어쨌든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와 별개로는 또 JENTC라는 종목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모멘텀으로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JENTC 역시도 뭐 유리기판으로서 신고가 패턴을 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은 전체적인 사실 뭐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단발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JENTC, 특히나 지금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신고가 패턴은 이 종목
종목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상승하면서 고점을 갈아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JNTC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 급등주 탑5 살펴봤습니다. 우선 중국발 이슈와 AI 모멘텀으로 전력망 부족에 따른 구리 관련주들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 중에서는 JNTC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입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락했었던 종목들도 살펴봐야죠. 그 중에서도 좀 체크해야 될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급락했던 종목들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은 뭐 이 하락률 상위에 나왔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과열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런 투자 경고라든지 단기과열 지정된 종목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일고무벨트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일고무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금요일장에서 이 윗골이 되고 무너지면서 하락률 상위로서 좀 이 종목 언급이 그 뉴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급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추가적인 8,500원 구간까지도 조정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판타지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판타지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금요일장에서 윗골이 되면서 하락률 상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 전체적인 급등률 조정, 그래서 250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하방 포지션 열어놔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오라든지 아까 동일고무벨트 하락률 상위에 따른 이런 이 모멘텀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샤페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샤페론 같은 경우는 좀 최악의 공시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는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보통 삼자배정, 주주배정, 일반공모가 나오죠. 이 셋 중에 제일 최악은 일반공모라 보시면 좋고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주주들조차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그냥 일반공모 그냥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싸게 팔 테니 사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업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희석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샤페론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데도 보면은 단기간에 급등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은 단기 과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지정 예고 이런 것들에 따른 또 개인들의 하락 매도 좀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스마트요. 바이오스마트도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단기 상승에 따른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대한 모멘텀, 그래서 역시 단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수급이 매도세로 나와주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샤페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라는 거는 진짜 주주들조차도 나를 믿어줘야 될 주주들조차도 우리 기업을 믿지 못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 그냥 개인들에게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주세요 한다는 거는 기업적으로 좀 스스로도 좀 불안함을 표출한 게 아닌가 좀 말씀드리면서 샤페론이라는 종목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